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상환의 시사야. 미국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상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탄핵 문제가 전개가 될지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노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네. 워싱턴입니다. 우선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미 연방 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 당시 네. 상황과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난 6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표결까지 이루어진 건데 찬성이 232명, 반대 197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측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 뭐 그 탄핵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이것이 그 언론을 통해서 속보로 바로 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의 명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이지만 이제 탄핵안 내용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기고 결국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하려 했다라는 내용이 그 탄핵 소추안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하원에서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 상원 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의 찬성이 되면 이제 그 심판이 유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 민주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이제 동률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기류가 조금은 우세한 것 같은데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네. 앞으로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관건인 듯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지금 엿새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대세적인 기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상원에서 심리에 들어가기까지 한 21일 정도가 걸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기가 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상원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서 백악관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일단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퇴임한 이후에 상원에서 계속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상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뭐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퇴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공직 진출 그러니까 다음 대권 도전을 좀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앞으로의 조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본인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국에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태도가 약간은 좀 많이 좀 완화되고 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나 사회가 아직은 좀 크게 신뢰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회 앞에서 시위 벌이고 네. 사실 난입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였었잖아요. 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태도가 좀 뭐랄까요? 조금은 완화되고 네. 좀 약간 순화된 듯한 느낌이죠. 사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예. 참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대통령 개인 계정을 지금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현지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꾸준히 불법 선거다, 조작 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여론이 많이 이제 조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뭐 가짜 뉴스 확산이라든가 좀 어떤 선동이 조성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의회 난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트위터 계정이 이제 정지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일단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또 정치권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입장이나 여론 조성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일단은 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네. 뭐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거나 이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탄핵 정국이 조성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다른 현안도 병행해서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사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된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탄핵이 좀 거론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의회가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다라면서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상원에서는 이 탄핵 정국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원에서도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긴급 현안이 많은데 뭐 코로나19 대응도 그렇고요. 뭐 장관 지명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 근데 이 탄핵 심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바이든 당선인 성명을 내고 좀 상원이 너무 탄핵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현안도 좀 골고루 병행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지켜보는 미국 국민들이나 한인사회의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1년 가까이 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인데 네. 또 대선 이후에도 미국 사회가 계속 대선 불복 이것 때문에 분열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나 이런 안타까움과 실망의 분위기가 큰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사실 대선 이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집들을 보면은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이나 팻말 같은 걸 계속 꽂아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6일 의회 그 난임 사태 이후에 그런 깃발이나 팻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많이 그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뭐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자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 미국이 좀 정치적으로 불안한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좀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을 좀 했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근데 바이든 당선인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현재 준비 네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임식은 행사 규모나 참석자 인원 모두 대폭 축소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뭐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극단주의 단체들이 또 모여서 폭력 시위를 확산할까 봐 네.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거든요. 오는 24일까지요. 게다가 지금 1만 명 이상의 주 방위군 병력이 지금 워싱턴 DC에 지금 배치돼 있고요. 또 인근 13개 지하철역이 이제 완전히 폐쇄되면서 지금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서 무장 시위가 준비돼 있다 이런 첩보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좀 워싱턴 DC 주변이 좀 많이 좀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게 그냥 우려해서 저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첩보를 그 정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입수를 네.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가 한층 더 강화됐고요. 예. 저희 그 워싱턴 DC에는 회사 앞에도 혹시나 모를 그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준비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 취임식에 네. 참석자가 한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해외 사절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이제 특사를 보내는 문제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네. 갈 만한 상황은 못 되는가 보죠? 예, 지금 뭐 워낙 행사 규모나 뭐 참석자 인원도 대속 축소된 데다가 뭐 주요 행사 같은 경우에도 가상으로서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좀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취임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준비 상황이나 재반 상황이 많이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네.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사망자 수가 거의 최악이라고요. 지금 백신 예. 접종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2,3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8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사망자, 입원 환자 수가 매일매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3일 오전까지 1,027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을 일단 집계가 됐는데 일단 의료진이나 필수업종 종사자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네. 원래 지난해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는데 아직까지는 좀 목표치에는 좀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 보급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언제면 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 있었는데요. 네. 처음 우선순위 접종자가 의료진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였고요. 그 다음이 소방관, 경찰 이런 필수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데 워낙 이제 백신 접종이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이 미 보건국이 두 가지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신 접종 물량 보급을 기존의 두 배 이상 늘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아닌 다음 순위 접종 대상자에게도 일단 접종을 시작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좀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해라 이제 이런 방침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뭐 그 백신 접종 의료 인력이라든가 네. 또 뭐 보관이나 운송의 한계 또 뭐 연방 정부 주정부 간의 어떤 행정의 어떤 그 조화 이런 게 미숙했던 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뭐 선택해서 맞는 건 아니죠?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백신을 선택해서 맞거나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